그 다음 게 보겠습니다. 육사는 군모홍이니 인토다암 사이음유이 몽암하고 무강명지침언하야 무유차발기몽하니 구노 혼몽자야니 기가리니심의람 이는 부족야니 가비소야람 기원어 양하고 우부정응하님 위코너 홍지상이니 점자여시면 가수리냐람 능구강명지 덕이친근지면 즉하면의리람 상할 혼몽지리는 독원실야람 몽지시의 양강이 위발몽자오는 사음유이의 최원어 강하니 내 몽매진으로 이 불비 근현자야 무유등명의람 고로 고너몽이람 가수린자는 이기도고너 현명지냐님 불능 침현하야 이치곤하님 가린지심야람 실은 밑양강야람 실은 혀군의 거성이람 이제 육사효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육사효 위치하고 모습을 그려보세요. 위에는 간상년이니까 위로부터도 양은 멀리 있고 아래도 이게 감중년이니까 아래서도 멀리 있고 근데 이 세상 전체가 안개가 꽉낀 것처럼 컴컴한 그런 세상에 혼자 호덕대는 그것도 유약한 그지요? 유약하고 어두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육사는 곤몽이니 인토다. 육사는 그 몽매한 것으로 곤란을 겪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인자를 이게 이제 부끄럽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하찮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별수 없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서 그냥 부끄럽도다 이렇게 번역을 할게요. 그러니까 점괘 중에서 아마 몇 번째 안 되는 어려움을 표현한 게 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건 캄캄한 거예요. 앞뒤로도 구제할 방법도 없고 구제할 사람도 없고 본인이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입장이에요. 사, 이, 음유이 몽암하고 이 사가 음이죠. 그리고 음유로서 몽암한 상태에 있고 무강명지 친언하야 강하고 밝은 사람이 그 사람과 친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도움도 없어서 무유자발기몽하니 게다가 또 스스로 그 몽매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 고노 혼몽자야라. 이 사람은 어둡고 어두운 세상에 곤란을 겪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니 기 가리니 심이라 그
인색할 만한 것이, 그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실망이기도 하다. 여기 인자는 부족이 아니 부족하다고 해석을 하니, 정자는 부족하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위 가소야라. 우리 가소롭다라는 말이 있지요. 가소롭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 소자는 적을 소자인데 하찮하게 여기다. 가소롭다라는 말은 하찮하게 여길만 하다 그 말이에요. 가소로운 집, 가소로운 놈 이럴 때 쓰는 말이. 위 가소야라. 하찮게 여길만 한 그런 입장이다. 기 원어 양하고 이미 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아래 위로 다 따져봐도 없잖아요. 오, 무 정응 아니, 또 정응도 없어. 정당하게 응해줄 것도 뭐예요? 초육이니까 거기도 몽매한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위아래를 다 봐도 몽매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위 고노 몽지상이니, 그래서 몽의 몽의 곤란을 겪는 상황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 점자여, 시면 점친 사람이 이와 같다면 가술이냐라. 수는 부끄럽게 여길 숫자고, 인자는 하찮게 여길 인자니까 부끄럽고 하찮게 여길 만한 그런 입장이다. 별 수 없는 입장이다 이거지. 그러니 이때 헤쳐나갈 방법은 뭐냐면, 능구 강명지덕이 친근지는, 능히 강명한 덕을 구해서 친하게 여기고 가까이 다가선다면, 즉 강명해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상활 곤몽지이는 독원실야라. 몽에서 곤란을 겪어서 부끄럽다라고 하니, 곤몽의 인색함은 독원실야라. 유독 실로부터 멀기 때문에. 양실음허라겠지요. 양은 실한 것, 음은 허한 거랬잖아요. 그게 이제 주역에서는 이렇게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즉 유독 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거죠. 몽지시에, 몽매한 때에 양강이 위 발몽자를, 양강이 몽매한 그 사람들을 개발시켜주는 그런 것이 되거늘, 사음유이 최원어 강하니, 이 사가 분 자질은 음유한데도 그 강명한 데로부터 가장 멀리 있어. 아래 위로 다 따져봐도 없어,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 내 우몽지인으로, 그러니 이 사람은 어리석고 어두운 사람으로, 불비금연자야. 그러니 현명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도 못하고, 빗자는 친할 빗자요, 친하지도 못해서 무유 등명이라. 그래서 밝을 수 있게, 밝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입장이에요. 고로, 그래서 고노몽이라. 이 몽매한 데에 곤경을 처했다라고 썼단 말이죠. 근데 주역에는 곤괴가 있거든요. 택수곤, 곤괴가 있어요. 이 곤괴도 곤란한 상황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곤란했을 때 빠져나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몽괴에서는 몽매한 세상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가 수린자는 수린할 만하다, 부끄럽고 하찮게 여길 만하다라고 한 것은, 이기 독원어 현명지이냐니, 그가 홀로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이니, 써이자는 떤이자라고 해석합니다. 불능 친연하야 능히 현인과 친하지 못해서 이 치고난 이 곤경을 이루게 되었으니, 가 민지심나라. 그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심하기도 하다. 실은, 여기 실이라는 것은
그 양강이라 양을 말하기도 하고 강을 말하기도 해요. 본호위에서는 이상하게 토를 다루는 글을 써놨어요. 실은 왜 실이라고 썼냐 이거 실자는 협운의 거성이라 이렇게 썼단 말이죠. 운을 맞춤의 거성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뭐지요? 거기 앞뒤를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육사의 육사효의 상을 보면은 군문지인인 독원실야라 이렇게 써있지요. 실, 실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육삼효 상을 보면 482쪽에 보면 무룡취녀는 행이 불순야라 순야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실야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유고효의 뒤를 잠깐 보시면 상활 동문지 길은 순이 순날세라 앞에는 처음에는 순으로 돼 있고 두 번째는 실로 돼 있고 세 번째는 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실자를 사실은 주자가 볼 때는 실이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강인데 양강이라고 음을 달면은 양이나 강 둘 중에 하나를 쓰면은 아래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 그 다음에 실 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협은 운을 맞췄다라고 본 거예요. 나는 사성에 대해서 느낀다 하는 것도 있는데 입성, 거성, 상성, 풍성 등등만 하는데 그게 대해서 또 네. 여기 그런데 그 협운의 거성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거성. 거성, 입성 뭐. 네. 근데 이 거성이라고 할 때 이거는 뭐냐면. 평성, 상성, 거성, 그 다음에 입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평성은 일성이에요. 일성은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솔음으로 똑같이 발음해요. 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평성이에요. 높아요. 굉장히 평성에. 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말했던 우리 손님들이 말했던 높다, 나쁘다 낮다라는 그 말은 높다라는 말은 평성 이외의 성조를 전부 높다라고 했어요. 네. 이제 한시를 지을 때 평평 측측 평할 때 낮고 낮고 높고 높고 낮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높낮이를 서로 속박고 놨다는 거죠. 근데 여기 실은 협운의 거성이라고 썼는데 이 실자는 원래는 그 니을로 발음되잖아요. 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술 우리나라 술, 국, 밥. 그래서 술은 니을 받침, 국은 기역 받침, 밥은 비읍 받침. 도금이 기역이나 니을이나 비읍으로 끝날 때는 입성자예요. 그 자를 입성자라고 해요. 입성. 평상거 입에서 입성. 근데 여기는 실은 협운의 거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본래는 이게 입성 글자로 돼야 되는데 이 자가 상하로 맞춰볼 때 입성에서는 안 되고 실자를 쓴 것은 이게 이제 거성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실자는 그냥 열매실, 맺을실 그런 뜻이 아니라 음양으로 나타낼 때 양을 나타낸다는 의미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네. 거성일 경우에는 출국밥으로 해당이 안 되니까 일을 짓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쓰고 써놨는데 입장.